전북 전주시는 20일 개막하는 피파 U20 월드컵과 대회 기간 동안 진행될 16개 문화행사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. 전주에서는 예선전 6경기를 포함한 총 9개의 U20 월드컵 경기가 진행됩니다. 전주시는 이번 대회를 위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경기장에 잔디를 교체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. 전주시는 이와 더불어 16개의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월드컵 기간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. 이번 U20 월드컵 유치, 또 특히 개막전과 개막식 유치는 전주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. U20 월드컵을 통해서 전주가 글로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와 열정을 호소합니다. 전주시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최대 426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전주의 세계적인 브랜드 가치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. KLN 한결입니다.